무슨 날인가 봐요. 장. 육고기가 귀했던 암년도의 끝자락 우리 마을. 그래서 돼지고기는 잔칫날의 피날개 같은 음식이었다. 푹 삶은 돼지고기 한 점에다가 그냥 김장김치 한 점을 탁 올려서 입안으로 쑥 넣어. 이것이 추억의 맛. 내 고향이 그리운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국물 맛이다. 기교 부리지 않은 맛, 소담스럽고 착한 맛, 바지락해던 엄마들의 손길이 담긴 따뜻한 맛, 아주 그날 담백한 잔치국수 위에다가 그냥 우리 동네에 자란 바지락을 그냥 듬뿍. 와, 잔치국수 고명이 바지락이에요? 그립고 그리운 추억의 맛, 바지락 잔치국수. 바로 채소하니까 맛이 달라.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왔는가?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안녕하세요. 동네 잔치. 아, 네. 똑같죠? 안녕하세요. 엄마. 예, 상진이 딸. 예, 예. 상진이 딸. 아유, 언니 식사하셔야지.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빨리. 아이고, 많이 했어. 아유, 잘 계셨어요? 고향 가니까 이영자 씨 진짜 편안해 보여요. 앉으셔, 앉으셔. 국수 안 드신대요. 먹어야지. 언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어, 내가 할게, 내가. 언니, 국수 어디 있어? 됐습니다. 많이. 나갑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저거. 아버지, 거 국수 왔어요? 안 왔지?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친구. 국수 하시오. 한 번 더 이 맛이오. 예? 예? 아버지 나 스물도 안 됐슈.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아, 외면하시네요. 그러니까 옛날 먹던 맛. 아이고. 제대로 고향의 맛이네요, 그죠? 아, 고향 어르신들이 먹나? 언니 저쪽에다 놓고 이제 우리 먹자. 그러자. 난 내 거 내가 말아올게 언니. 양반이야. 나는 내가 옛날식으로 말아와야 돼. 오늘 내 먹던 식으로. 여기 언니. 어디다 오시다가 내 손으로 그냥 해요. 손 깨끗한. 아유 언니 면을 저렇게 많이 넣어? 야야야.